스쿼트 하다가 무릎이 아프고 일어나다가 무릎이 아프고 걸어가거나 뛰어가다가 무릎이 아프신 적 있죠? 지금 이 운동을 매일 해주세요. 카운팅에 맞춰서 진행해주세요. 다리 앞쪽을 단련시켜 볼 건데요. 다리를 올리면서 호흡을 내뱉어주세요. 다리를 내릴 때 허리가 뜨지 않도록 계속 허리를 누르면서 진행해주세요. 반동을 이용해서 요동치듯이 하지 말고 지그시 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동작을 하실 때 발끝을 몸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진행해주세요. 너무 세게 발끝에 힘을 주지 않아도 되고 발에 힘이 풀리지 않을 정도로만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반대쪽 하나 둘 셋 허벅지 앞쪽에 힘이 가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모든 동작 10개씩 진행할 겁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는 다리로 V를 그린다는 느낌으로 다리를 올려주세요. 바깥쪽으로 한번 안쪽으로 한번 들어 올려주세요. 호흡은 한쪽을 정해서 일정하게 내뱉어주세요. 바깥쪽에서 내뱉고 싶으면 바깥쪽으로 올릴 때 후 내뱉어주시면 되고 안쪽으로 올릴 때 내뱉어주고 싶으시면 안쪽으로 올릴 때 후 하고 내뱉어주시면 됩니다. 여섯 마찬가지로 허리가 뜨지 않도록 최대한 누르면서 진행해주세요. 여덟 아홉 열 반대쪽 하나 보통 약한 부위를 둘, 단련하고 특정 근육을 성장시키는 게 트레이닝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릎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켜야 해요. 오늘은 관절을 보호함과 동시에 슬개골 주변의 통증도 제어하면서 다리 전체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재활 동작을 해볼 거예요. 이 영상을 매일 따라해주시면 무릎이 튼튼해지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홉 열 이번에는 한쪽 다리를 들고 무릎을 구부렸다가 다리를 쭉 펴주세요. 펴면서 호흡을 내뱉어주세요. 넷 다섯 여섯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여덟 아홉 열 반대쪽 하나 무릎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둘, 슬개골 바로 위만 단련시키기보다는 하체를 전체적으로 발달시켜야 돼요. 하체 근력이 약하다 보니까 애꿎은 관절을 사용해서 인대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더 통증이 생기는 걸 수도 있거든요. 여덟, 그래서 이 영상을 꼭 매일 따라해주세요. 열 이번엔 엎드려주세요. 마지막 동작입니다. 하나,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를 접고 하나 둘 셋 둘, 내리고 접고 3초 버티고 내려주시는 것을 셋, 반복할 겁니다. 접은 상태에서 허벅지 넷, 뒤쪽과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3초 버티고 다섯,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 주시면 돼요. 여섯 모든 동작이 가벼운 동작들이니까 꼭 매일 따라해주세요. 일곱, 제가 예전에 축구선수를 할 때 무릎 수술을 3번이나 했었거든요. 그때 정말로 아홉, 선수들도 하던 재활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열 반대쪽 하나, 동작이 쉽다고 해서 만만하게 둘, 보면 안 되고 이게 정말로 기본적인 근력 운동이기 때문에 셋, 무릎이 약하신 분들은 꼭 매일 이 영상을 해주세요. 넷 다섯 여섯 서서 하지 않아도 허벅지 근육을 충분히 일곱,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여덟 아홉 열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신체 기관 모두가 여기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매일매일 발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해봐요. 모든 동작은 30초씩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뒤로 그냥 기대주세요. 그 상태에서 발가락을 쫙 벌렸다가 잠깐 힘 풀고, 이게 쥐올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 전까지만 갈게요. 시작할게요. 발가락을 열어라. 풀고 다시 발가락 쫙 펴주세요. 어렸을 때 이 발가락을 왕관 만들기 이런 거 안 했나요? 안 했다고 하네요. 네. 발가락 최대한 펼쳐주세요. 발가락을 펼쳤다가 풀고, 이게 쥐올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너무 안 써가지고 그렇거든요. 오케이, 그 전까지만 해주세요. 이번에는 포인하면서 발을 이렇게 발가락끼리 모아주세요. 이번에 모으는 걸 30초 동안 해보겠습니다. 자, 포인하면서 모으고 풀고, 포인하면서 모으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몸 중에서 2% 정도밖에 안 되지만 우리 몸 전신을 지지하는 중요한 기관이에요. 안 할까봐 계속 말이 많죠. 자, 최대한 모으고 모으고. 오케이, 자 이번에는 플렉스 하면서 발가락을 최대한 벌리고 천천히 진행할게요. 포인하면서 모으는 거 요 동작 해볼게요. 시작. 플렉스 하면서 펼치고 포인하면서 모으고. 이것도 쥐오기 전까지만 해주세요. 오구. 다 하고 나면 굉장히 다리 전체가 시원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가벼워지는 느낌. 아, 가벼워진 느낌. 가벼워진 느낌, 오예. 오케이. 자, 이번에는 오른쪽만 밖으로 돌려볼게요. 발목이 꺾어질 때는 발가락을 벌려주고, 포인할 때는 모아주는 거 잊지 마세요. 시작.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밖으로 돌리면서. 이거 치매 예방에도 좋을 것 같아. 특히나 우리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 특히 우리도 중요하지만 부모님들이랑 함께 해주시면은 좋은 자식이 되겠죠. 난 좋은 자식 새끼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하자고 해도 안 하실 거. 이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어때? 아빠 어때? 자, 이번에는 밖에서 안으로 돌려줄게요. 밖에서 안으로. 이상하게 트레이닝 할 때 말투가 밖에서 안으로 돌려줄게요. 이런 말투가 있다, 트레이너들. 자, 마시고 내쉬는 숨에. 이건 편안하게 호흡해주시면 돼요. 심심해가지고. 이거 집중을 해야지 심심할 새가 어딨어, 그죠? 미안합니다. 자, 안쪽으로 돌려주세요. 마찬가지로 계속 발가락 되게 바빠요, 지금. 발가락 바쁜 거 유지해주시고요. 오케이, 자 이번엔 다리 바꿔가지고, 다리 바꿔서 이제 밖으로 돌릴게요. 이제 왼쪽 밖으로. 발가락 계속 바빠요. 발가락 비지스. 최대한 가동 범위 넓게 써주세요. 천천히. 승질이 급해가지고 천천히 하는 게 잘 안 되죠. 최대한이 나의 그 참을성을 시험을 해봐야 돼. 저 고향 충청도예요, 충청도. 갑자기. 자, 이번에는 밖에서 안쪽으로 돌릴게요. 발가락 계속 바빠요. 이 두뇌 활동도 엄청나게 될 것 같아요. 되게 바빠, 이게. 한꺼번에 두 가지 우리 또 못하잖아, 또. 그죠? 이거 벌리고, 아이고. 막 거꾸로 되고 막 난리도 아니야. 잘 집중을 해가지고, 내 모든 영혼을 갖다가 발가락에, 발가락이랑 발이랑, 얘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살을 찌워가지고, 니가 안 됐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벌려줘서 고맙구나.
하면서 어떤 감정을 실어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발바닥을 바닥에다 다 대주세요. 된 상태에서 엄지만 뗐어요. 그 다음에 엄지만 붙였어요. 이 짓을 계속 하는 겁니다. 얘도 쥐가 날 것 같아요. 쥐나기 전까지만 하시는 겁니다. 시작. 전체 다 붙인 상태에서 엄지만 뗐습니다. 천천히. 자, 이번에 엄지만 붙이고 나머지 뗐어요. 다시 엄지만. 자, 이번에는 엄지만 붙이고. 자, 이거 본인의 그 쥐 속도에 맞게 해주세요. 쥐. 쥐 찍찍이가 오기 전까지. 아, 찍찍이가 자주 오는 편이라서 쥐띠라고 하는가. 자, 오케이.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시간으로도 충분히 발을 건강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유, 시스터 난리 났슈. 일단 칭찬부터 받고 시작해야 돼요. 이거 킨 것부터가 기적이에요, 기적. 장려근부터 해볼게요. 일단 다리를 앞뒤로 넓게 벌리고 뒤에 있는 골반 앞쪽 근육이 찢어지는 느낌으로 눌러주세요. 깊게 눌러요. 그 다음에는 팔을 위로 뽑아주세요. 어떤 느낌이냐면 백가죽까지 위로 뽑아버린다는 느낌으로 뽑아줘요. 그러고 버티면 돼요. 이 끝났슈. 자, 이번에는 더 찢어요. 그 다음에 팔꿈치를 바닥에 대요. 그러면 앞쪽 다리에 고관절 있는 데가 시원할게요. 말이 시원한 거지 사실 아파요. 여기 조금 불편한 감이 있슈. 그래도 우리는 할 거예요, 그죠? 틀고 자리를 잡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했슈. 이 왼쪽에 밑에 보면은 시간이 있슈. 저게 남은 거니까 자꾸 보지 마요, 그냥. 이 끝났슈. 조심스럽게 반대쪽으로 체인지를 하겠어요. 무릎을 야무지게 보호를 해줘야 돼요. 또 이제 반대쪽으로 다리를 바꿔서 앞뒤로 그냥 벌려요. 잘 되면은 저처럼 저렇게 궁뎅이 위에를 이렇게 손을 눌러요. 그럼 더 효과가 좋다고 해요. 쫙 저 앞에 늘어나죠. 이제 또 팔을 위로 뽑을 거예요. 더 이제 효과가 좋아요. 저 배때기부터 그냥 위로 뽑아버린다는. 오케이, 그렇게 계속해주세요. 시간 보지 마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이 대쉬 더 넓게 앞뒤로 더 찢어요. 팔꿈치 대요. 안 되면 그냥 대충 해요. 그냥 깊게 눌러주세요. 괜찮은 척 하는 것도 굉장히 고된 일이에요. 시스터 이제 끄지 말고 저랑 끝까지 해요. 의리가 있슈. 합의 탈출 진짜 같이 해보려니까 아 독하게 마음 먹었슈. 시스터들도 독하게 마음 먹어요. 이건 괜찮아요. 이 다음 거부터 진짜 짜증나요. 이 대쉬. 아, 이제는 이 진짜 짜증난 깨구락지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리를 직각으로 해놓고 골반을 밑으로 계속 눌러야 돼요. 이 40초 앞뒤로 골반을 굴려줄게요. 앞뒤로 무브먼트를 하는 거예요. 이 동작 이해를 위해서 이 뒷모습이 못 볼 거리네요. 근데 미안해요. 참고만 하세요. 앞뒤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를 좀 해봐요. 달래요 골반을. 이따 화가 많이 날 거예요. 앞뒤로 슬슬 움직여주세요. 시간 더럽게 안 가지요? 아직 괜찮아요. 자, 이제는 버티는 거예요. 더 슬슬 그냥 막 골반을 밑으로 눌러야 돼요. 1분간 할 거예요. 이게 자꾸 시간을 보잖아요. 근데 저도 자꾸 보게 되는데요. 저게 초인지 분인지 잘 모르겠슈. 시공간이 늘어나요. 인생을 되게 길게 살 수가 있슈.
개구리 자세를 있으면요 하루를 1년같이 살 수가 있슈. 화난 거 아니고요 눈을 자꾸 왜 저렇게 뜨는지 모르겠는데 카리스마 같은 거를 좀 원했어요 제가. 그래서 눈에 시커멓게 바르고 지금 좀 안 좋아요 지금 표정이. 까불지 말라 이런 건 아니에요. 사랑해요. 좀 더 버틸 거예요. 10초나 남았어요. 얘도 버티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건 이제 더 싫으니까 참아요. 이 대쉬 골반이 절단 나는 줄 알았슈. 확 할 수도 없어요. 이상하죠. 저렇게 해야 돼요. 근데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진짜 저 지금 과장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오버걸이란 별명이 있는데 저건 진짜 많이 축소한 거예요. 진짜 짜증이 막 아이고 이제 왔슈 올 게 왔슈 다리 찢기요. 숨 고르셔요. 허리를 펴고 앞뒤로 굴려요. 자꾸 굴려요. 일단 30초 동안 굴려요. 그냥 억지로 웃어요. 저도 그냥 억지로 웃었슈. 내가 너를 이제 사타구니한테 이제 경고를 주는 거예요. 널 찢을 거니까 너무 이렇게 화내고 진짜 찢어지지 마라잉 이렇게 하는 거이 계속 해주세요. 앞뒤로 그냥 앞뒤로 막 하면서 더 찢어요. 이 대쉬 대쉬 이제는 팔꿈치를 대주세요. 팔꿈치 무릎을 너무 힘줘서 막 피지 마세요. 또 너무 아파요. 허벅지 안쪽을 최대한 늘려요. 그리고 척추를 집어넣으세요. 둥그렇게 막. 그건 좀 자세 예의가 없어요. 근데 잘 안 되는데 그냥 어떻게 그냥 감정을 이렇게 실어주세요. 시간이 안 가요. 굉장히. 이 다음은 더 안 가요. 좀만 있어. 가만 있어. 진짜. 이제 올 게 왔슈. 슬슬 앞으로 기어가요. 기어가서 이 배꼽을 바닥에 댄다는 걸 목표로다가 이제 2분간 이제 이 짓을 버티는 거예요. 2분 동안이나 이 짓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 한 다리가 가고 세 다리가 온 느낌이에요. 참말로 되게 가벼워지면서 허벅지가 진짜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굉장히 얇아 보이는 착시 효과까지 막 있어요. 세 달 동안 하면요 난리 나요. 이제 계속 가만히 있으세요. 명언에 대해서 같이 살펴봐요. 이제 지루하니까. 다이어트 명언. 어제 너는 내일부터 한다고 했어. 어제 내가 왜 그랬을까? 꼭 어제 내가 문제가 많아요. 그래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스스로한테 막 칭찬해주세요. 지금 막 짜증이 막 진짜 막 짜증이 너무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거예요. 다음 거 한번 살펴봐요. 진정한 경쟁 상대는 어제의 나. 그냥 질게요. 가만히 있기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제가 그냥 농담 좀 해봐시오. 아유 이상한 막 헛소리 별별 짓거리 다 해도 시간이 이렇게 남아시오. 아유 같이 하는 시스터들 참말로 고마워요. 좀만 지랑 더 같이 버텨가지고요 우리 아주 그냥 아주 섹시한 그냥 각선미를다가 막 아주 뼈가 튼튼한 그런 막 문간으로다가 거듭나요. 아니 근데 솔직히 사실은요 저도 막 심한 욕이 막 나오고 저 엎드려가지고 막 욕을 하고 막 진짜 막 내가 막 이러다 돌아버리는 거 아닌가 싶고 막 골반 사타구니 막 난리가 나시고 그냥 우리 같이 그냥 버텨요. 아이 그래도 골반 교정하는데 이만한 게 없다고 해요. 좀만 버텨주세요. 대쉬 진짜 대쉬요. 조심스럽게 이제 얘를 또 모아야 돼요. 이거를 조심해가지고 막 너무 막 이게 막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무릎을 톡톡톡톡 털면서 이제 모아요. 저기를 막 저 부분이 막 이건 뭐 말로 할 수가 없슈. 이해하죠? 30초 동안 또 달랠게요. 제가 화가 많이 나가지고 다리가 톡톡톡 털어봐요. 이제 막
이제 막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다리가 막 날아갈 것 같이 막 가벼워졌슈. 이 순간에는 좀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좀 잠깐 들어요. 그러니까 3개월간 우리 맨날 만나는 거예요, 시스터. 아니, 질리도록 보는 게 우리 정들어요. 막 다음날 다리가 바로 틀려져요. 진짜예요, 이거는. 나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대쉬, 이제. 이제 열어진 거를 갖다가 또 닫아야 돼요. 열었다 닫았다 별짓거리 다 해. 그래야 됐네요, 이게. 소머리 자세를 하는 거예요. 무릎을 서로 이제 일자로 해놓고 엉덩이를 바닥에 붙일 수 있으면 붙여요. 그리고 이제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슈? 아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감사드려요. 지금 모든 기분이 다 좋고 막 사람이 너그러워졌슈. 너무 좋아요. 이건 시간이 엄청 빨리 가요. 벌써 끝났네. 벌써 끝났어. 반대쪽도 닫아줘요. 반대쪽도 이제 바꿔가지고 또 아직 좀 움직임이 거시기 하네요. 이 무릎끼리 마주보고요. 내려오시오 이제.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전 주원이라고 해요.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내일 뭐 해요? 내일도 꼭 같이 하는 거예요. 세 달만 맨날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두세 번만 하면 돼요. 세 달 동안 맨날 해줘야 돼요. 이 됐네. 오 예. 시작. 준비 시작. 휴식. 준비 시작. 휴식. 준비 시작. 준비 시작. 휴식.
준비. 시작. 휴식.